자, 조금 전에 이제 기타 한 대가 주문한 기타가 예, 택배 도착한 걸 제가 지금 개봉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왔는 거 보니까 조금 그 일반 국내 기타 오는 거하고는 조금 뭔가 규모가 좀 그렇죠, 그죠? 예, 마틴 기타입니다. 일단은 그 제품명으로 치면 D35.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쇼핑몰이나 유튜브나 들어가서 D35 마틴 가격을 보면 대충 알 겁니다. 자, 일단 제가 개봉해서 여러분들에게 마틴 기타를 보여주고 마틴 기타의 구입 경로, 그 다음에 마틴 기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런 점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이제 이렇게. 물론 먼저 이 마틴 기타는 제가 사용하려고 구입한 게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통캠 회원,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 조촌장한테 기타를 배우는 통캠 회원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마틴 기타를 구입하는 사람 있는데, 보통 집으로 택배를 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부산에 계신 우리 회원께서 D35를 좀 구입을 해서 직접 촌장님이 치고, 질을 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색을 안 쳐도 좋으니까, 총장님이 이게 질낸다 그러죠, 그죠? 고수가구도 좀 치면. 그래서 쳐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받아서 직접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개봉하겠습니다. 사실 뭐 기타 사면 다 뭐 이렇게 포장되어 오는데, 지금 개봉하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여러분에게 이제 현실적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집에 마틴 기타 구입하면 이렇게 날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 이제 포장 충격 방지용 에어 비닐이죠. 이게 다 이렇게 장착이 돼서, 그리고 하드 케이스, 하드 케이스죠, 그죠? 하드 케이스 이렇게 담아봅니다. 이 멜빵하고 이 덴핏은 별도로 제가 주문을 한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어느 누구나 여러분들이 만일 낙원 산거나 저 문제점에 가서 직접 보면서 눈으로 사면 보게 되지만은, 일단 예, 지금 이 제품은 저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이 저 마틴 기타를 파는 업자는 저와의 교류가 아주 있으신 분이죠. 저와의 친분이 아주 있고 있어.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마틴 기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기타를 보내주신 그 사장님은 비록 제가 이 기타를 우리 회원이 사용한다는 걸 알지만은 조촌장의 그 직위와 조촌장의 명예를 생각해서 가장 그 최대한 금액도, 마틴 기타의 금액이 굉장히 둔화하거든요. 그래서 잘 맞춰서 주었고, 잘 금수를 잘해서, 가장 세팅을 잘해서 보내줬다는 사실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꼭 기타를 사라, 제가 중재를 해드리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늘 마틴 기타를 사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점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 마틴의 이제 고급 기타가 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눕혀놓고, 자, 열어봅시다.
이야. 자, 여기 이제 일단 D35 그리고 요즘 마틴 기타는 원래 마틴 기타 그 미국의 공장에서 나올 때는 원래 이 저 그 픽업이 달려 나오지 않습니다. 마틴 기타는 절대. 그런데 지금 마틴 기타에 맞게끔 내장 픽업을 달아서 이제 검수를 다해서 직접 보내왔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들어보고 자 여기 보면 봅시다. D35 그죠? WC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세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튜닝을 하고 난 뒤에 자 마틴 기타 누구나 선호하는 정말 좋은 기타죠. 뭐 마틴 기타와 우리가 뭐 테일러 또 깁슨 또 뭐 이러한 이제 기타들 외국제 기타들 이제 외국에서 생산이 돼서 우리나라에 관세를 물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제 현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현지에서의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이 형성되어 있죠. 그죠? 제가 우리 회원들 중에서 실제 미국에서도 이 마틴 기타를 현지 구매해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있고 또 뭐 저에게 선물을 해준 사람도 있고 이런데 거기 가격과 한국의 현지 사실 가격은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두 가지만 짧게 이야기할게요. 자, 마틴 기타는 일단 누구나 선호하는 좋은 기타입니다. 그러면 마틴 기타에서도 여러분 알면 뭐 028 그리고 뭐 엘리크립튼 시그너처 그 다음에 또 뭐 스탠다드 이제 스탠다드라는 평준화 시킨 거 그 다음에 또 뭐 리마인더 이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또 뭐 만들었다 그리고 한정판이다 그러고 또 뭐 이거는 D35 또 D41 이거 D라는 이제 드레드넛을 이야기하는 드레드넛 D35 41 그 다음에 OM 바디도 나온 거 있고 HD 또 뭐 28 D28 그리고 막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조촌장은 마틴 기타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해서 기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마틴의 그 시리즈도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마틴의 시리즈도 모르고 저는 제가 다니는 차도 그냥 카니발 타고 다니지 카니발 차가 좋은지 카렌서가 좋은지 외제차가 뭔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상표를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진실은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알고 있습니다. 비싼 게 좋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으면서 뭐 저 어느 게 좋다 뭐 35가 좋다 40이 좋다 뭐가 좋다 뭐 나무는 메이플이고 뭐 나무는 로즈우드고 뭐가 마호가니는 그거는 정말 음악을 이 제조 과정을 아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저는 지금까지 아마추어로서 수십 년 오랫동안 기타를 쳐도 마틴 기타가 좋다는 건 분명히 압니다. 마틴 기타 그거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마틴 기타는 분명히 국내 기타보다는 솔직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봐요. 제가 지금 치고 있는 이것도 최근에 우리 회원이 가져오신 이것도 2008년도 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한 380만원 제가 마틴을 칩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예전에 또 선물 받았던 엘리클립턴 028을 집에 지금 두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클립턴 시그너처 028은 지금 가격대로 한 600만원 정도 합니다. 그죠? 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집에 두고 있습니다. 왜 집에 둔 이유는 나만 치려고 하게 된 것은 제의 사심이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원래는 여기에 갖다 뒀는데 많은 회원들이 막 촌장 것을 내가 치라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치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안 치고 여러 사람 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가 최근에 수리비를 많이 물어서 집을 갖다 뒀습니다. 자 어쨌든 저도 이 마틴 기타 지금 있고 이 우리 회원도 마틴 기타를 지금 구입했고 제가 마틴 기타를 여러 대 다른 사람도 구입해 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지금까지 오늘 영상 처음입니다. 마틴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구입하라고 한 번도 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 단 두 가지만 설명했는데, 먼저 첫째, 바틴 기타는 어떤 시리즈가 좋으냐. 자, 결론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 다 해보고, 유튜브 검색 다 해보고, 다른 사람 후기, 사용 후기 다 보고, 인터넷에 파는, 마틴 파는 회사 들어가서 다 보고, 질문해보고, 알아보고, 결론이 뭡니까? 비싼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뭐가 좋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비싼 게 좋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딱 두 번 튜닝 줄 맞췄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제 가슴이 울릴 정도입니다. 너무 좋아요. 사실 저도 마틴 기타를 좋아하는데 왜 이 마틴 기타를 좋아하느냐? 마틴도 100만원대, 200만원대 싸구려가 있습니다. 저렴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은 가격대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는 괜찮은 가격대에서 제가 먼저 인정을, 제 마음에서 인정을 합니다. 마음에서 인정을 하니까 이 기타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기타를 쳐보니까 저도 이 마틴 기타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커스텀 기타 있죠. 제 이름 된 거 있고 그리고 또 예, 저 뒤에 또 국내 기타 있고 야마하 기타도 치고 제 나름대로는 국내 생산도 괜찮은 기타 치는데 어쨌든 마틴 기타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테일러 기타도 좋습니다. 됐죠? 왜? 마틴, 테일러, 깁슨 이런 기타가 왜 좋으냐? 나보고 물으면 비싸기 때문에 좋다. 그 비싸다고 무조건 좋으냐? 그만큼 기타를 만드는 노하우와 기타를 만드는 원재료와 기타의 생산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시스템과 철학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좋게 칠 수밖에 없죠. 나도 우리나라 기타 만드는 장인들 많이 알아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왜 마틴만큼 못 만드느냐? 그럼 이분들도 이야기합니다. 글쎄. 자기들도 인정하는 그 2%가 뭐냐? 첫째 모든 것은 나무의 원료죠. 마틴 기타가 좋은 것은 우리나라 기술자보다 이 사람들 기술이 좋은 수도 있지만은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죠? 오래된 기타를 만드는 제작 기술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나무가 그만큼 오랫동안 좋은 나무를 건조한 건조시설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도 당장 음식을 또 셰프가 잘 만드는 것보다는 이것도 중요한 만큼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좋은 걸 둬야지 좋은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틴 기타는 분명히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럼 마틴 기타를 여러분 이제 집에 구입을 했다. 마틴 기타도, 마틴 기타라고 특별한 그 튜닝 방식이나 특별한 질을 내는 방식이나 특별한 길 되는 방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타 일반 치듯이 쳐야 되는데 똑같이 마틴 기타도 고급 기타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놔둔다든지 가방에 넣어둔다고 기타가 좋아지는 절대 안 됩니다. 마틴 기타도 내가 살 때는 500을 줬던 1000만을 줬던 내가 일단 내 품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나의 장난감이고 나의 그냥 악기라고 생각하고 늘 즐겁게 쳐야 됩니다. 아, 소리 좀 좋습니다. 늘 즐겁게 쳐야 됩니다. 첫째. 자, 그리고 모든 기타는 처음 공방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우리나라에서 전시되어 있다가 자기 품으로 들어왔을 때 이후부터 치면 칠수록 좋아지는 기타가 마틴 기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고급 기타들은 이 나무의 성격이 자주 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자주 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마틴 기타를 여러분 구입할 때는 어떻게 구입하느냐. 자, 여러분들은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는데 마틴 기타를 꼭 구입할 때쯤 되면 먼저 인터넷에 막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수입하는 저 낙원상가에 아시죠? 제가 그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마틴 기타를 수입하는 뭐 그 상사하고 그 다음에 또 수원에 있는 또 무슨 그 상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기타 주변에 친 사람한테 또 아니면 또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 제품은 관세, 여기서 저 들어오는 어떤 소비세와 어떤 관세에 대해서 세금에 관한 부분하고 환율의 방향, 그 다음에 또 이걸 구입해보는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타를 한 푼이라도 싸게 살게 싸겠다, 누굴 통해서 뭐 저렴하게 사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루트를 알아봐도 이 우리가 이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 유통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만인율로 가지고 오는 것,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예를 들어서 400대, 500대, 600대, 700대, 800대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 파는 사람들의 그 마진에서 약간 1%, 2%, 5%, 10%만 차이나도 금액이 엄청난 큰 차이가 납니다. 편차가 납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이제 제가 경험을 많이 얘기할게요. 저한테 좀 안다고 마틴을 좀 좀 기타를 사보겠다고 이제 쭉 알아보다가 저한테도 연락 옵니다. 촌장님, 문자가 옵니다. 저에게 제가 기타를 어떤 D35를 살려고 하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글귀에서 벌써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약간의 그냥, 자기 돈은 아끼고 싶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아는 인맥한테 쭉 알아봐서 그 중에 제일 싼 걸 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들어가 있구나. 이분은 다 보입니다, 이미. 그러면 저도 이미 상대에게 우리 회원이든 주변의 지인이든 누가 나에게 마틴 기타 좀 살려고 하는데 금액 알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걸 단눈에 보입니다. 벌써. 파악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럼 저는 진심을 안 알아줍니다. 건성으로 해줍니다. 왜? 100% 안 살 거니까. 100% 안 사고 그 친구는 이미 나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을 때는 다른 데서 이미 여러 곳에 살려고 다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번 던져보는 것이 불가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앞으로 마틴 기타나 이런 고가 기타 살 때는요. 외국 고가 제품일수록 그 제품을 알아봐준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신의를 함부로해서 절대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실제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통 과정에서 이거는 외국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마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개별적으로 마틴을 아무리 알아보고 싸게 산다고 하고 10만이라도 아끼겠다, 20만 아끼겠다 해서 알아보는 거 하고 그래도 우리처럼 기타를 오래 쳤고 많은 사람 상대하고 기타를 대행하고 있고 기타를 팔고 있는 우리같이 기타로서 인맥을 가지고 있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아티스트들이나 뮤지션들이나 저처럼 이런 운영자들에게 이 기타를 파는 원 도매상들이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묻습니다. 본인이 칠 거냐, 회원에게 팔 거냐, 고객에게 팔 거냐 묻습니다. 이 원 도매상들이.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정직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칠 거다 그러면 내가 칠 거에 대한 예의로 이분들이 더 싸게 주죠.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이 친다고 하면 그 약속을 정확히 지켜줘야 돼요. 그러나 제가 기타를 마틴을 그렇게 쌀 이유가 많이 없잖아요. 구입할 이유가. 그러면 내 회원들이 사겠다 그러면 사실 회원이 의뢰를 하는데 이렇다. 그럼 우리 회원이니까 최대 금액으로 좀 맞춰서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내 조촌장의 명성에 맞게 조촌장의 지위에 맞게끔 금액을 완벽히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 정도는 될 때는 상대가 거의 99.9%로 100% 저는 어떤 금액이든지 촌장님을 통해서 살 테니까 내일 당장 돈을 보낼 테니까 촌장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그쪽에서 제시하는 대로 돈을 보낼게요. 그러면 저는 그 문자를 카톡을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돈을 입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에게 우리 회원이든 회원 아니면 제가 사실 사줄 이유가 없죠. 남을 그냥 사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회원이든지 저하고 저한테 기타 수강을 듣는 사람들이 마틴 기타를 사고 싶을 때는 잘 모를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금액대를 대충 알아보십시오. 300만원대를 사고 싶다. 500만원대를 사고 싶다. 그러면 알아 들어가봐서 기타의 종류를 알아보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 기타 파는 마틴을 파는 나름의 알려진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루트가. 내가 그랬죠? 완벽한 유통은 이야기 못 해드립니다. 말씀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본 중에서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자기가 부담하고 싶은 금액, 나는 어떠한 기타를, 마틴 기타를 얼마를 부담하고 싶은 생각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외에는 저는 그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제일 기분 나쁘고 제일 나쁜 의뢰가 뭐냐면 금액도 제시 안 하고 어이 촌장님 나 마틴 기타 하나 살려고 하는데 하나 알아봐줘요.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뭘 알아봐주고 뭘 뭐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에서 조금 높다 생각하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고 자기 생각보다 조금 낫다고 또 뭐 아, 촌장님한테 도움 되듯이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학원 선생이나 여러분들의 개인 고수나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누구를 통해서 마티를 좀이라도 10만이라도 20만이라도 30만이라도 40만이라도 좀 싸게 사고 싶어서, 뭔가 외국 제품이니까 말만 하면 좀 싸게 삽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막 지르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마틴 기사를 사는 사람들이 잘못된 유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만 대 다 알아보고 여기 업체 알아보고 저기 업체 알아보고 막 해서 예? 자기 생각에서 놔주고 사고 이러는데, 예, 유통의 그 큰 시리와 성실 그 약속은 절대 자기가 산 금액은 외국 제품은 그 상대가 귀한 제품을 자기한테 제공해 주는 거니까 자기와의 그 금액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일민 촌장에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통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능력이나 모듬이 낫겠죠. 이분 지금 이 마트를 신청하신 분도 그 정도 저를 신뢰하고 우리 회원인데 믿기 때문에 그냥 돈을 던지면서 저한테 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맡겨놓겠다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내가 쳐서 달라고. 자, 이러한 믿음 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마틴을 저에게 혹시나 구매해달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그런 루트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루트지만은 훨씬 더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또 제가 아무래도 강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혹시라도 마틴 기타를 살 때는 던지듯이 간보듯이 장난치듯이 저에게 혹시라도 의뢰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꼭 100% 사겠다는 약속과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부탁할 때 저는 그분의 최대한 신뢰를 생각해서 저 역시 원 상사에게 신뢰를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고 그 사후 AS까지 제가 신뢰를 되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이 기타를 구매해 주신 우리 부산의 우리 회원님 제가 잘 그 질을 내놓고 있을 테니까 조만간에 사모님하고 한번 또 이 기타를 또 구매하는 그 부부가 합의하여서 산 것이라서 사모님하고 같이 이 통캠을 구경하면서 놀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 기타를 또 잘 치고 있을 테니까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